네, 김현석 기자님 평소에 청각이 잘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세! 아르바이트? 오케이, 오케이. 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셋! 예! 몇 글자짜리죠? 다섯 글자예요. 네, 다섯 글자 갑니다. 다시 한 시각축구 첫 번째 훈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볼 감각 훈련을 오늘 지금 하실 건데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강하게 밟으면 공이 멀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하고 공 소리만 울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감각 훈련을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해주세요. 시작! 자, 뒤로. 다시 앞으로. 절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동으로 뭔가 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몸하고 공하고 같은 속도나 같은 간격으로 네. 계속 와줘야지 흔들림 없이 그다음에 우회 균형이 무너지지도 않게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현지. 제가 이번 현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제자리 시작. 오. 뒤로. 뒤로. 오, 나쁘지 않은데요? 재능 많이 찾았다. 맞죠, 맞죠. 소리도 잘 듣고. 와. 네. 이렇게 볼 감각을 어느 정도 익혀봤는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둘이서 하는 동작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최대 4명까지도 가능합니다. 4명이 가능하다고요? 4명은 좀. 100개까지 하면은 약간 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딱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 자,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 둘. 맞아, 여기 앞에 아직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준비. 차분하게. 천천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동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볼 감각 훈련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게임을 위해서는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드리블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 축구는 양발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 천천히. 오, 앞으로 잘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주셨고 한 명 더 해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좋아. 시작.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너무 어려워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그냥 공이 안 보여서 뭔지 모르겠어요. 속전속결로 다음 버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드리블을 활용해서 패스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좀 해볼 건데요. 선수가 양쪽을 서서 그 선수를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볼을 넘겨줄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쪽에 앞에 있는 선수는 소리를 내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선수를 도울 수 있게끔. 아, 네네네. 자, 여기서 내가 뼈가 좀 튼튼하다 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가실게요. 기자님 한번 해볼게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다시 한번. 화이팅! 좋아. 오이보이. 본인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사운드 해주세요. 오이보이. 패스! 받아! 와! 네. 아깝다. 천천히. 오이보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오이보이가 점점 빨라져. 저리가! 이런 거죠. 자, 패스까지 소리 내주세요. 오, 받아! 나이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이렇게 잘 배워봤는데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또 남아있나요? 수비가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쫓아가고 그 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피해가는지 그 모습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이!
보이, 보이, 보이. 쏘,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동작으로 속이는 게 아니고 소리로 속인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로요? 움직이는 척 하다가 공을 멈췄죠? 네. 그럼 상대도 공소리 듣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네. 그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에서 축구는 뭐 페이크라 그러죠. 네. 내가 이리로 가는 척 하면서 반대로 몸을 향하는 거. 그렇게 몸을 속이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몸을 써봐야 상대는 모하지죠. 모하지. 네. 아. 그래서 공으로 소리로 속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새로운 네. 개념을 알아가네요. 네. 근데 감독님 보니까 여기에서 상대 선수가 보이라는 소리를 안 내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네. 뒤축 중에 보이라는 소리를 안 하게 되면 파울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공을 뺏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항상 보이라는 말을 하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와. 와. 딱 쳤어요. 오른쪽. 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군요. 각각의 역할마다 가이드들이 있어서 가이드들이 그 상황보다 조금 벗나갔다 그러면은 네. 이동해서 잡을 수 있게끔 말로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나가실래요?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게 해야 돼. 크게. 에 세미, 세미 콜. 보윤, 보윤, 보윤. 왼쪽, 왼쪽. 아, 왼쪽. 어, 아. 자. 감독님, 이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또 추후에 다시 연습하시는 걸로 네. 네,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경기를 이기려고 그러면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습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슈팅을 하려고 하면은 공을 잘 잡아놓는 거, 그다음 내가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잘 잡아놓는 동작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을 잘 잡아서 슈팅까지 한번 때려보는, 연결시켜보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천천히 해, 잘 냈잖아. 천천히.